안녕하세요. 마리맘.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이렇게 공룡알을 선물이 아니고요. 공룡알이 왔습니다.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주문해 놨던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받기로 하고 주문해 놓고 갔었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기억도 안 나요. 뭘 주문했는지. 한 보름이 지나놓으니까 뭘 주문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오,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도대체. 둥글둥글둥글둥글. 여기는 또? 어이구, 이게 뭘까요? 이거 뭐, 핑크만의 철인가? 이런, 이런. 모르고 있는 게더 웃긴 거예요. 핑크 마녀 철인가 봐요. 핑크 마녀에 제가 빠져가지고 핑크 마녀를 여기 저기에다 찜해놓은 게몇 개씩 돼요. 아, 처음에는 너무 비싸서 내가 엄두를 못 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내려가길래 요런 거를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물이 꽃같이 들은 이런 예쁜 것들을. 아이고, 제 세상에. 얘는 혼자서 파도 이렇게 봐보세요. 얼마나 휴지를 많이 먹고 왔는지. 얘야, 휴지 좀 내놔올래? 어이구, 혼자 지금 요반 풀었는데 이거 휴지 보세요, 휴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재밌네? 어이구. 놔둬라, 휴지는 놔둬라. 세상에, 꼼꼼꼼꼼. 정말 꼼꼼하기도 하셨네. 이거 다 유기사랑에서 받은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반 됐죠.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휴지를 빨리 내놓으세요. 휴지를 안 내놓으면 곤란합니다. 아, 찢습니다, 그러면. 찢어야지 되나? 진짜. 여보세요. 귀에 이렇게 막 뭉탱이들이 입장 사이사이에. 여보세요. 입 다칠까봐 얼마나 꼼꼼하게 해서 보냈는지. 이거 푸는데 한참이 걸려요, 지금. 아, 세상에. 야, 너네는 복 받을 때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집 주인을 만났으니. 너넨 복 받아서 온 거야, 이게 한겨울 추위에. 진짜, 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차 타고, 휴지 옷 입고 이렇게 왔었구나. 어우, 이거 보세요. 철화가 보이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대신 이거는 분까지 같이 와서, 제가, 분갈이 안 해도 된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러다 뭐. 또 잘못 건드리면 모가지 칠 수가 있는데, 모가지 안 칠, 안만 가뜨리게,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얘야. 놀랬잖아. 놀래서 뒤로 자빠질 뻔했잖아. 핑크 마녀처럼 나와라! 들어 나와라! 나는 네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으니 빨리 나오길 바란다. 왜 이렇게 꽁꽁 숨어서 빨리 안 나오느냐? 아,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화분도 꿀단지 같은 큰 항아리 화분에 이렇게. 우, 제 손이 이만해요, 이만해. 이거 좀 보세요. 우와. 제 손이 이만해. 이거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제 손이 이만합니다. 마리맘, 솔직히 큰 손은 아니지만, 이게 워낙에 예쁜 아이고 큰 대품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싸실 때도 엄청나게 고생하셨겠어요. 저거 풀 것도 걱정되네. 아, 언제 풀죠?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풀라고요? 뽑을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떠들지 않고 빨리빨리 풀게요. 아이고, 참,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누가 들으면 여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사는 줄 알겠어요. 혼자 떠들고 혼자 노래하고. 아이고 참. 아이고, 가위 없이는 푸는데 한계가 돼서 미라들은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줘야지 빨리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언제 이거를 두들두 베끼고 있습니까? 성질 급한데. 성질이 더럽게 급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풀고 못 있어요. 그냥 가운데를 딱딱딱 잘라버려야지. 이거 뭐니? 호수 많이 갔던 앤데? 그건 그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제가 뭐더라. 왜 이럴까요? 환영하겠네. 생각 안 나서. 아이고 핑크마늘이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저건데 생각이 안 나요. 아우, 정말 왜 이럴까. 아, 왜 이러지? 진짜 생각 안 나는데. 패스해버릴까요, 이거? 이따 이름 찾아서 다시 하는 걸로? 진짜 생각이 너무 안 나요. 이러다가 저거 찍겠는데? 가위는 도대체 이거 옷 때문에 이렇게 안 잘라지는 거야? 쭉쭉쭉쭉쭉쭉쭉쭉 분해서 빼서 오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이구. 어쩜 생각이 이렇게 안 날까? 그래도 포장이 잘 되어가지고. 안 벗겨서 왔어요. 저거는 그대로 분해도 안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로네요. 왜 이렇게 요새 뭘로한테 꽂혀가지고 뭘 자꾸 사드리는지. 요새 제가 뭘로한테 좀 꽂혔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이름표 어디 있었을 건데 제가 규책맞게 막 뜯어내느냐고 이름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어디 갔을까? 지금까지 생각 안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은큼하죠? 저거 동그란 거는 뭘로고 이거는 뭐니? 아이고 이거 다 하다가는 날밤 새겠네. 저 다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